드라마 여행 레디 고! 예로부터 삼다, 삼무, 삼보, 삼녀라 하여 독특한 지리 환경과 민속 문화가 어우러진 대한민국 최남단의 섬 제주도.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제주도는 각종 드라마 영화의 단골 촬영지. 과연 어떤 곳에서 어떤 멋진 장면들이 탄생됐을까? 대박 기획 드라마 여행 레디 고! 제주 첫 번째 편, 여러분 혼자 없어요. 자, 제주도입니다. 에고! 아, 아니, 저, 나는 비공마마다. 엉뚱발랄 상상초월 황실 로맨스. 2006년 최고의 화제작 공. 최지원의 생일을 맞아 화려한 파티를 열게 된 황실 사람들. 제주 황실 리조트의 배경이 된 이곳은 과연 어디? 제주공항에서 약 40분을 달리면 중문 관광단지 내 S호텔 도착! S호텔에 있는 이곳 중문 관광단지는 제주 최고의 위락 종합관광 휴양지. 이제부터 황실 리조트 촬영장으로 레디 고! 모든 건물이 제주 전통적으로 지어져 이색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는 이곳. 시원하게 펼쳐진 야자수와 제주 특유의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보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지요? 24시간 퐁퐁 맑은 물이 샘솟는 분수대. 이곳에서 촬영된 명장면은? 이곳에서 유은혜가 친구들과 함께 밤새 물장난치던 장면이 촬영됐다. 사방이 통유리로 된 근사한 레스토랑이 황실 파티장으로 사용됐던 그거? 그렇다면 파티 장면 중 최고로 화제가 됐던 시에는? 최경희가 쳤던데. 이어서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사정없이 뛰게 만든 주지훈, 김정훈의 파격적인 노출 장면. 색깔이요? 이 장면의 실제 촬영지는? 에스호텔의 사우나. 촬영은 두 번 이곳에서 온천욕을 즐기셨다지요. 공뿐만 아니라 제주 중문관광단지에서 촬영된 또 한 편의 드라마가 있었으니 96년 방영 3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 맞다. 네, 전 다 입고 다녔잖아요. 멜빵받지. 지금 저 신고 있는 나무가요, 바로 제가 기증한 나무입니다. 그래요? 이 발품약 업무차 제주도에 온 황실이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던 이것도 중문 관광단지에 위치한 한 호텔. 세트를 지어서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유동근이 제주공항에서 황실에게 주었던 이 선물. 이거 저 늘 필요한 물건인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 일명 황신의 머리핀이라 불며 여성들에게 유행이 됐을 정도였다니 드라마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갑니다. 중문 관광단지를 가게 되면 볼 수 있는 이곳은 수적으로 만든 오미령들이 전시되어 있는 테디베어 박물관. 이곳에서 탄생된 명장면은? 궁에서 김혜자, 윤은혜가 황신 동시 행사차 들른 이곳이 바로 테디베어 박물관. 한편의 짧은 뮤직비디오처럼 연출된 이 장면. 유은혜의 깜찍발랄한 매력이 한껏 발휘됐던 궁의 명장면이었다. 아유 귀여워. 이 박물관에는 세계 각국의 아티스트들이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작품 수만 해도 총 1,800여 점. 미니 사이즈부터 대형 인형까지 그 크기도 천차만별. 그렇다면 인형들 중 최고가의 작품은? 바로 이 인형! 인형 가격 무려 2억 3천만 원!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산교육장이자 이색 박물관으로 손꼽히는 이곳은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손꼽히고 있다! 아이가 된 소름이죠. 선아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에 의원이 하는 실수만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푸른 바다와 기암절 용이 어우러진 이곳, 드라마 대장금의 촬영지가 됐던 이곳은 또 어디? 송치, 저 큰 바위가 외돌개래요, 외돌개! 바다 한복판에 외롭게 솟아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외돌개. 대장금의 폭발적인 인기로 국내외 팬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는데 이곳에서 탄생된 명장면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던 바로 이 장면. 먼저 궁으로 가 있을게. 미안하다는 말은
네가 다시 돌아오면 할게. 아~ 장금이 등에 엎힌 채 숨을 거두는 한상궁. 이 명장면이 제주 외돌계에서 촬영됐다. 이 외돌계 오면은 자연스레 만날 수 있는 섬이 있다는데. 호랑이가 웅크리 앉아 있는 모습을 한 범섬? 그렇다면 범섬 주변 제주의 대표 명소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379호로 지정된 천지연 폭포와 동양에서 유일하게 바다로 직접 떨어지는 정방 폭포. 전날 밤 좋은 꿈을 꾸신 분들이라면 폭포 사이로 뜬 무지개도 볼 수 있다 하니 이 환상적인 광경에 기절하지 마세요. 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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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 야호 산이다. 거대한 성과 같은 모습을 한 이곳이 바로 성산 일출봉. 화산 문화구조의 99개 기암들이 절경을 이루는 이곳은 해돋이가 유명해 일출봉이라고 부른다. 야, 너 승욱이니? 한승욱! 오! 아이, 제주도야? 신데렐라에서 김찬우가 통하던 곳이 바로 성산 일출봉. 이곳에 오른 또 다른 스타는? 내가 봉이냐? 리아원과 다니엘 혜니가 내가 봉냐로 외치던 이것도 성산 일출봉. 보이죠?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 촬영지로도 사랑받고 있는 제주. 이곳에서 촬영된 영화가 있었으니. 말 연기하는 거 봐. 봐봐요. 오라이 하면 앞으로고요. 또 오라이 이러면 뒤로고요. 오라이. 네, 갑니다. 오라이를 외치며 온 마을을 누비던 전도연. 그녀가 출연했던 영화 인어공주 촬영지는 또 어디? 아. 섬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쇼쇼쇼 우도 도착. 그림 같은 섬마을 풍경, 노른들 반, 그리고 푸른 바다가 우러진 우도는 한라산과 함께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유명하다. 돌담과 초가지붕이 정겨운 풍취를 자아내는 영화 인어공주의 전도연 집. 그 촬영지는 어디? 우돈에 위치한 실제 촬영 장소. 하지만 외형만 있을 뿐 빈집으로 확인됐다. 또한 뮤지컬이란 새로운 형식으로 신세대들에게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 내 인생의 콩깍지. 소유진과 정민이 데이트를 즐겼던 이 멋진 장소도 다름 아닌 우도. 우도에 가면 만나게 되는 이 나무의 정체는? 사랑나무? 함께 봤던 나무 기억하지? 열리지. 영화 열리지 마지막 장면에서 중요한 소재가 됐던 그 나무. 가지를 뻗어서 뿌리를 내렸어. 그런데 이 다른 나무들하고 좀 다른 것 같다고요? 이 나무는 진짜가 아닌 촬영을 위해 제작한 소품. 우도의 볼거리 하나 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등대들을 만날 수 있는 등대 박물관. 자, 그렇다면 우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로 손꼽히는 곳은 과연 어디? 바로 홍주단교의 해빛해수욕장. 이곳에서 촬영된 영화는? 우편함을 통해 사랑을 키워가는 두 남녀의 얘기를 그린 영화 10월에. 전지현과 이정재가 2년 후 다시 만나기로 한 장소가 홍주단교의 해빛해수욕장. 비치빛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이곳은 제주에서 빼놓으면 서운할 관광명소. 외국 가면 저렇게 팔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천혜의 자연 조건과 이국적인 풍광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 제주.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드라마틱한 추억을 만들어 보신 건 어떨까요? 다음 주에도 계속되는 드라마 여행 제주도 편 제2탄. 시청자 여러분, 놓치시면 후회합니다. 네, 제주도 그 어떤 외국보다 아름답습니다. 진짜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요즘 뭐 해외여행들 많이 다니시는데 네. 국내에도 이렇게 좋은 곳이 많은데. 그럼요. 국내 먼저 다 돌아다니시고 네. 해외여행 가시기 바랍니다. 관광청에서 나오셨어요. 아니 근데요, 우리나라 좋은 거는 또 뭐냐면요, 네. 국내 여행을 다 구경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봄에 보는 제주도, 또 가을에 보는 제주도, 여름에 보는 제주도 다 틀려요. 야, 지금 그때가 뭐. 미칠꽃 있어서. 아, 그럼요. 노란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져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제주도 홍보대사가 안 들어오네요.